크리스마스 날은 저 예 방송합니다. 저 1월 1일이라고 해. 연말 저 31일이라고 방송할 겁니다. GTSNPC님 반갑습니다. 아 이벤트 뭐 생각 이런 건 없어요 저도 아직. 자 이번엔 좀 정신 차리고 아까 전파는 진짜 물량 생산이 조금 서클 하나 막힌 것도 좀 컸던 것 같고 실망스러운 한 판이었네요. 외나무다리님 풀풍선 한개 팬클럽 고맙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연말은 뭐 데이트하고 싶어도 여자친구가 지금 뭐 일을 하다 보니까 가나 다라마자님 반갑습니다. 자, 토스가 캐논이 없으면 일단 투실러 먼저 찔러가지고 일꾼을 좀 잡는 그런 플레이 해드리겠습니다. 실러 뽑고 미네랄을 진짜 좀 많이 뽑아 좀 많이 파줘야 돼. 안전하게 포트 한 개. 아 예, 본방입니다. 저 지금 중계방 없어요. 예. 본방 인원을 많이 좀 늦게니까 자 캐논 지금 바로 빼고 여기는 지금 저그 키우니까 저그가 나올 때까지는 일단 헬프 위주. 자 연말이란 게 진짜 딱 좀 실감 날 때가 언제냐면 나는 그 저 연기 대상하고 뭐 그런 거 할 때 팀 프로그램에 그런 거 이제 시상식 할 때 진짜 이 한 해를 마무리 짓는구나라는 느낌이 딱 들어요. 보라색 저 친구 저 컨트롤 잘 할까? 어 한 살 묵나요? 어떤 그렇지만 내년은 좀 더 열심히 살아야죠. 아 이 뭐야 캐논이 없네. 아 뭐라네. 아, 캐도 잘하네. 캐논을 들어가지고 빠지네. 나름 좀 잘 막았네. 나름 잘 막았네.
전파가 좀 많대요. 자, 어, 갑자기 얼탄다, 얼탄다. 좋다. 좋다네요. 근데 한 마리씩 던져버렸어. 오! 와, 그거네. 스탑마인이네, 스탑마인. 아, 잡스러운 플레이를 하고 있어. 근데 밀렸어. 예. 그만 갈게. 왜냐면 저 메카 하는 애들은 시간을 많이 주면은 귀찮아지거든요. 나 이상하게 감기가 잘 안 걸리네 요새. 어렸을 때 진짜 감기 때문에 고생한 거 기억날 정도로 많이 아파가지고 겨울이 막 되게 무섭고 그랬었는데 어느 때인가부터인가 이 면역력이 좀 강해졌는지 잘 안 걸리네. 어, 감기 안 걸리면 빠가라고요? 아, 그래요? 그런 얘기가 있어? 자, 9시 경유해가 불이 싸그리 다 타는 거죠 이거. 아, 루니 유나 짱, 어, 반가워. 시상식, 아, 예, 저 초대를 못 받았어요. 원래 이게 약간 그 포장은 좀 잘 안 되는가. 포장 BJ로 이제 저 시상식에 갖다 붙일 수가 있나? 맞아 아니야 피카츄. 맞아 아니야 피카츄. 맞아 아니야 피카 어, 없네. 벌춤하네. 그럼 안 찢을게. 상대 벌춤 벌춤. 아, 럴컴 아니었으면 이 싸그리 내가 다 잡는 건데. 감에는 이미 이긴 감에요. 갑자기 집중 못하는데 나.
피카츄! 초반 3칼라요. 심시티가 진짜 잘 돼있고 방어타워가 많거나 아니 우리 편에 헬프를 잘 오거나 그 세 명보다 그 생산을 더 많이 할 수는 없으니까 초반. 예. 가보시. 끝내 버리시. 와, 그냥 견제를 절대 안 당하겠다라는 그런, 어? 드라곤 포지션이네. 초화 들어가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리 지금 들어가야 돼. 근데 전부 다 3시에 집중하고 있을 때 들어가야 돼. 3시 한번 때렸으니까 9시도 한번 때려줘야죠. 곧 누가 나갔지? 시간 나갔네. 안녕 친구. 홈 샤워. 잘 먹는다. 어플이 잘 돼서 그런가? 모퉁 이또올님 별풍선 10개 팬클럽 고맙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 피카츄 아프리카는 요새 광고 수익이 되게 짭짤할걸요? 사람들 광고 보고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. 수익이 장난 아니지. 아 이거 광고가 또 시작이네. 활동을 시작했네 얘들이. 응? 또 활동을 시작했어. 네, 저 혼자 게임하고 있습니다. 이제 진짜 못 막을 거는 업글도 되고 물량도 엄청 많아. 반가워. 다크 뭐 그런 걸로 이제 못 막을 거야. 아 이것도 진짜 광고. 또 강과의 전쟁인가. 근데 멀티태스킹 집중합니다. 물량 차이가 뭐 장난 아니지? 아닙니다!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아닙니다! 하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
아닙니다.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굿. 외나무다리님 불풍선 1개 팬클럽 고맙습니다. 모퉁잇돌님 불풍선 10개 팬클럽 고맙습니다. 소백산 호랭이님 불풍선 10개 감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깨깨깨.